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워드 성경 연구원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가 아주 심금을 울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돌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의 책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2년간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크게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복음 전파. 아시아 온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여신의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죠. 은장색이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 우상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영업에 큰 지장이 있게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장에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여신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이제 큰 데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이제 서기장이 나서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니 참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베소 이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은장색에 아주 큰 에베소에서 데모와 소동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자, 이쪽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 지역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들을 다 돕니다.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에서 또석 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석달 머무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죠.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순례선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자 했죠.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바로 가지 못하고 바울이 다시 북쪽으로 이 마게도냐를 다시 둘러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게 되죠. 드로아로 다시 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밀레도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두로로 이제 와서 도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 앞에 놓여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데메드리오 은장색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를 가리킵니다. 큰 데모가 있었죠.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네,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 여러 도시가 있죠. 거기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쭉다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렇죠. 여러 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그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전파되도록 제자들을 훈련하는 거죠. 자, 쭉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 아가야를 가리킵니다. 아가야의 고린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3절.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자, 헬라 지역, 거기는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고린도를 가리켜,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 거죠. 석달 머무르면서 바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로마를 이제 앞으로 방문할 거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석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는 공모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죠. 소리야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유월절. 자, 유월절 순례객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때 배를 타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가 있었습니다. 네, 바다에 빠뜨려 죽이든지. 자, 이런 공모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되자 바울이 가지 못하는 거죠. 유월절 맞춰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됩니다. 다시 육로를 통해서 이제 아가야에서 북쪽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네,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다시 거쳐서 바울이 부둣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배를 타고 가지를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이 어떻게 써졌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 흩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의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들 있죠. 자, 이런 여러 지역에 갈라디아서 교회,
갈라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제 쓰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 이 로마서는 이제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머물 때 로마서를 쓰게 되죠.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 3년 머물 때 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로마 옥중에 1차, 2차 투옥이 되죠. 그때 이제 옥중 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동방교회 순회와 그 마지막 만년을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총세 권, 네 권, 13권의 바울 서신이 완성되게 되죠. 자, 이렇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자,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죠. 드로아. 자,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도 이 사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자, 이 일곱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람. 일곱 명, 바울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일곱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어려웠죠. 궁핍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 연보를 이제 맡은 각 교회 대표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곱 사람,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이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어요. 자, 드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누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와 합류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일곱 명의 사람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드로아로 이제 바울이 오게 되죠. 우리는 무교절 후에, 자, 무교절. 유월절을 지켰죠.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닷새만에 드로아로 왔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된 닷새요. 닷새. 보통 이틀이면 가게 되는데요. 이제 닷새가 걸렸다는 거 보니까 항해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게 되죠. 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되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다음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성찬을 가리킵니다. 성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는 거죠.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다음날 이제 7일 있었죠.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쫙 전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인 거죠.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하며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 다락방이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등불을 많이 켰어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이 들어와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윗다락 다락방에 집회 장소죠.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또 등불을 많이 켰다. 등불을 많이 켰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유두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많은 사람이 와 있고 또 이렇게 등불을 많이 켜놨으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네, 말씀이 더 길어졌어요. 강론이. 점점점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등불은 켜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 졸려. 안 그래도 졸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창터에 걸터 앉아있는 거예요. 창터에 이제 공기가 그래도 좀 바람이 들어오는 창터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3층에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아이고, 참, 마지막,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3층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람이 죽었어요. 야, 이런 참 큰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 위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위에 엎드렸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을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렸죠. 몸을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볼수 있죠. 바울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죽은 그 청년 위에 엎드렸어요. 그 엎드려서 끌어안는 거지. 그의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영혼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이런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치유하며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의 혼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 생명의 계획에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계속 함께 주의 성찬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날이 새기까지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유 죽어버렸으면 그냥 아유 그대로 두고 가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이거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죽은 그 아이를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서 드로아의 많은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죠.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그 참,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난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이 자 이렇게 다음 또 보겠습니다. 말씀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 자,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자 우리는 이제 누가 가르쳤죠? 누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누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자,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걸어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간 겁니다. 아소. 자,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 아소에서 이제 미둘레네.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이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걸어간 거겠죠. 아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다음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또그 다음날 사모에 들르니 이게 조그만 섬들을 들르는 겁니다.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났어요. 지나쳤습니다. 에베소 다시 들르지 않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자, 아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유월절을 이제 빌립보에서 지키고 빌립보 있었죠. 유월절 때.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드로아에 왔다고 그랬죠.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를 거쳐갑니까? 아소 그리고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그리고 사모 이렇게 거쳐서 이제 밀레도로 오게 되는 거죠. 밀레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는 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지나쳤고 밀레도로 왔다.
밀레도에서 이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이지 않습니까? 50일. 유월절에서 이제 오순절까지 50일이 되죠. 자, 그 기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쳤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를 다 준비했죠. 아시아 각 지역에,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그래서 오순절을 이제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세계 각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제 마게도냐 그 아가야 쪽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공모 때문에 유월절을 맞춰서 배 타고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밀레도까지 와서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배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로 가지 못했죠.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유월절이죠, 이때. 유월절 맞춰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때문에 배에서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공모가 있어서 이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와서 여기서 들어와러 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 해서 6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죠. 그래서 다시 이 유두고 이 청년을 살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앗소로 바울이 걸어왔죠. 앗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이렇게 섬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밀레도 바닷가에 쫙 모여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큰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서 그리고 여러 왕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